프랑스에 관련된 모든 것과 파리지행 정지행을 낱낱이 들춰보는 시간 파리타임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늘 준우 씨와 함께 할 건데요. 오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 주세요. 집들이 음식으로 좋은 프랑스 요리를 추천해 주셨어요. 아. 주셨어요. 뭐가 있을까요?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까나페도 사실은 프랑스에서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렇죠. 예. 빵이나 크래커 위에 각종 프랑스 치즈를 종류별로 올리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예. 누워서 자는 걸 까나페라고 하잖아요. 또. 그렇죠. 소파. 예, 소파도 예. 까나페라고 하니까 자꾸 저는 누워서 자는 그것이 소파가 생각이 나서요. 네. 누군가에게는 음식이겠군요. 아, 예. 그렇죠. 까나페. 예, 예, 예. 두 가지 뜻이 있죠. 굉장히 여자분들 초대하고 싶으신가 봐요. 네. 준우 씨가 아니었어요. 네, 두 번째 질문. 예.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를 오래오래 여러 코스를 하는데 왜 살이 찌지 않나요? 왜 그럴까요? 살 찐 사람 있어요. 되게 많죠. 엄청 많아요. 누구 질문이래요? 하지만 보통 이렇게 좀 우리가 보는 파리지엔 멋진 여자들은 왜 좀 안 찌잖아요. 네. 무조건 안 먹어요. 그 사람들은 정말 다이어트하죠. 네. 자, 세 번째 질문.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? 있겠지만 사실 없어요. 절대적인 음식이 김치밖에,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김치가 절대적이잖아요. 근데 뭔가 나에게 절대적인 음식, 멋진 거 아니에요? 준우 씨? 정지화면인가요? 뭔가 좀 멋있지 않아요? 누군가에게 강력한 사랑이 되어보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본 적 있어요? 없죠. 그거 되게 멋있다니까요? 김치 멋있는 음식이에요. 와라. 멋있는데요? 와라! 자, 오늘의 파리타임! 여러분의 그 많은 성원, 그 다음에 많은 질문 올려주세요. 다음 주에 만나요!